천지 창조 이래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가장 없어서는 아니들, 가장 소중한, 가장 소개할 만한 자랑스러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모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전 성경에서 다섯 권의 책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던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인데, 모세가 기록한 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출생은 BC 1527년에 출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노예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거의 나이 40세가 되었던 BC 1487년 이 사람은 나이 40세까지 애굽에서 왕자로 있었습니다. 바로 공주의 왕자로 입적된 이 모세는 40년 동안 왕자로 있으면서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자기 동족 노예를 학대하는 애굽 본토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울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사람을 쳤는데 죽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힘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도망자가 되었고 그리고 수배령이 내려진 것으로 그 당시의 고대 역사는 그렇게 문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도망간 곳은 민수기 2장 15절 말씀을 보면 미디안이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미디안이라는 이방 민족들이 살아가는 곳인데 그 당시에만 해도 대단한 야만인들이었습니다. 훗날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을 몹시 괴롭혔던 그런 민족으로 역사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족들은 어디에서 사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광활한 사막 그리고 지옥의 사막으로 불리는 사막 중에 사막 한가운데인 이 사람들이 이곳에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잔인한 야만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도망을 그곳으로 갔습니다. 모세는 그곳에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온 그는 미디안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 나이 80세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BC 1447년으로 역사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이 80세가 된 이 사람은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음같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놓치지 않는 사건은 미디안이라는 그 장인의 양을 80세가 된 이 모세가 양을 돌보고 있으면서 그가 살던 곳, 그가 지금 양을 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호렙을 가리켜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80세가 된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 이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건이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불꽃으로 찾아오셔서 출애굽기 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찾아오셨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어느 한 사람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없고 불꽃 모양만 보이는데 이 불이 사그라지지 않아 하면서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놀라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현실을 보게 되면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이 사람은 그 미디안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천덕꾸러기입니다. 당시에 그 당시에는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자만 살아남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도망자이며 수배자인 이 모세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섞여 들어갔을 때 미디안 사람 어느 한 사람이라도 고발해버리면 이 사람은 누구 손에 죽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현상금이 걸려있는 도망자인 모세는 그곳에서 이 사람은 천대를 받으면서 멸시를 당하면서 무시를 당하면서 업신여김을 당하면서도 그는 그곳에 있어만 했습니다. 자기 소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 80이 되었는데 성경 강좌기를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 지팡이입니다. 모세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지팡이 마름막대기 짝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너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게 뭐냐 물으셨을 때 나는 마름막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 소유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 80입니다. 이제는 이 사람은 아무 일도 나이 80이기 때문에 그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자신 스스로가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주변에 돕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겨우 처가집 식구 몇 사람뿐인데 이 사람들은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는 이 사람은 지식이 없습니다. 애굽에 40년 동안 40세까지 왕자로 있을 때는 하늘을 찌르는 권세를 있었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지식이 뛰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왕자 신분이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왕정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정치, 사회, 경제, 농경학까지 이 사람은 사회 전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군사학까지 이 사람은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 7장은 모세에 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년 후에 80세가 된 그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께서 찾아오셔서 단 한 사람도 이 실패자, 나고자, 도망자 이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데 40년이 흘렀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니 모세 이름을 부르세요. 오늘 이 현장이 바로 여러분 이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는 넉넉하게 가진 돈 없습니다. 나는 세상 지식이 많지 않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봤더니 실패자이며 낙오자인 나를 도와줄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 어떤 권세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실패자이며 낙오자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자인하는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성공자를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패자, 낙오자, 도망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힘이 없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을 하시고 그걸 부르시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등용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 분야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습니다. 80세 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쓰시는데 출애굽기 12장 37절에 하루아침에 장정 60만 명을 모세 휘하에 들어가게 합니다. 모세가 장정 60만 명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정이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민수기 1장과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남자 나이 20세에서 50세까지만 장정으로 계산이 됩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은 약 250만 명에서 350만 명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대이동을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민족의 대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출입한 이들은 모세가 앞에서 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이동을 하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강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데리고 가시는데 이상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 지도에 보게 되면 제가 서 있는 오른쪽에 라암세스에서 출발해서 가장 위에 있는 가나안으로 가면 직선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 강좌기를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에서 인도하시고 불기둥 구름 기둥이 그들과 함께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밑으로 밑으로 내려오시면서 여기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시내산 쪽으로 내려오게 하실까요? 가장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이 시내산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던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성경은 시내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호렙산이라고도 부릅니다. 40년 동안 죽음의 그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이 이쪽으로 내리시더니 40년 광야 생활 중에 약 1년 동안 이곳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이 시내산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곳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내 광야에 왔습니다.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광활한 사막지대가 이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말하는 이곳을 중심으로 하는 바로 이 사막지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시내산으로 출애굽기 19장 20절에 보게 되면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강림을 하시면서 모세를 올라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절에 고난 가운데에서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던 그 현장 호렙이었습니다. 이 호렙을 왜 시내산으로 말하는지를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이 어딘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았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모세가 고난 가운데서 양떼 치고 있는 그 산 호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렙산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산이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9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경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진노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진노하셨을까요? 바로 이 호렙산이라고 말하며 시내산이라고 말하는 이곳에서 아론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들과 함께 금송아지 만들어서 춤추고 뛰놀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에서 경노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호렙이라고 부르는 시내산입니다. 한 군데를 더 소개하면 십계명을 받은 곳이 이 시내산인데 바로 호렙산입니다.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모세가 호렙에서 넣은 것이더라. 십계명을 받았는데 호렙산에서 궤 속에 십계명을 넣었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에 성경이 기록된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 호렙산 시내산은 가장 열악한 지형이 대단히 낭떠러지가 많고 계곡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산이 대단히 가파릅니다. 이곳이 지금 어디냐면 에벨무사라고 부르고 있는 지금 중동의 에벨무사 산입니다. 대개의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내산 호렙산이 지금 현재 부르는 에벨무사 산이면 해발 2285m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모세를 불러올리셨고 이곳에서 성막에 관한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실들을 전부 시내산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는데 가장 궁금한 것은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두시고 왜 굳이 시내산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셔서 내려오게 하셨습니까? 여기에 40년 동안 모세가 고난 가운데 살던 자리입니다. 여기서 네 가지 진리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은 첫 번째, 호렙산 이곳에 양떼를 치고 있는데 나이 80세 된 모세가 자기 양도 아닙니다. 왕자 신분으로 있던 이 사람은 이 고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절망하고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절망 가운데서도 모세는 자신의 양떼가 아닌 그 장인의 양을 그는 돌보고 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무리 절망과 낙심 가운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 사람을 발탁을 하시고 이 사람을 쓰시더란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두 번째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이 모세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이 미디안 사람들한테 40년 동안 이방인한테 모세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많은 수모를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업신여겼을 것입니다. 너는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이방인이, 너는 수배자이며 도망자가, 너는 세상 지식도 이제 다 잊어버렸고 너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너까지 것이 앞으로 얼마나 무슨 일을 하겠느냐. 사람의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깨버리십니다. 모세를 왜 시내산으로 자신이 살고 있던 고난의 천장으로 다시 내려보내셨냐면, 데리고 오셨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사람 모세를 자랑스럽게, 모세는 자신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무슨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업신여깁니다. 이 자리에는 나이 드신 어르신도 계시고 가진 물질도 없고 배운 지식도 많지도 않습니다. 돕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가족 형제까지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무시당하는 그 사람이 모세처럼 무시했던 그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다시 내려오게 하시면서 이 자리를 지나가게 하시냐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 있던 모세,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 지긋지긋한 그 열사의 사막에 40년 동안 다람쥐 채바퀴 돌아가듯이 계속 반복되는, 하루도 변화가 없는 이런 절망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어쩌면 사순을 넘나드는 죽음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던 그를, 가장 무명의 사람을 하나님 그 자리를 다시 데려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지도자로 세우셔놓고 다시 그 자리에 서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모세에게 하시는 무언의 메시지는 어떤 것이냐면, 네가 오늘 이 자리에 민족의 대지도자가 된 것은 너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너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잘 될 때 절대 방심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가 노력해서 네가 머리가 좋아서, 물론 노력했습니다. 머리도 좋습니다. 그런데 성공하게 하실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세워준 것은, 너희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은 내가 너를 세운 것이야. 모세에게 그 고난의 40년 자리에 다시 금이 환영하는, 그리고 개선장군처럼 민족의 대지도자가 되어서 그 자리에 다시 세워놓으신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이 모든 이루어진 일들은 너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너는 교만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고난에 대해서 다시 세우시는 그 축복의 자리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네 번째 메시지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으로 이 광야로 보내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전혀 몰랐습니다. 나는 내가 도망간 곳이 미디안인 줄 알았더니 그곳에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40년 후에 이스라엘 대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이곳으로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이끌고 내려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모세는 민족의 대지도자 되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며, 그가 지금 시내산 이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리라고는 상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그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으로 보내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과도가도 끝없는 사막의 광야에 하나님 그곳에 어디에는 짐승이 많으며 어떤 곳은 대단히 그 사막 전체 지대가 가파르고 협곡이 많으며, 하나님께서는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 방향을, 모든 지형을 모세를 40년 동안 그곳에 두시면서 낱낱이 전부 다 살피게 하셨고, 이 모세만큼 이 미디안 광야, 이 호렙산 중심으로 가장 지형을 잘 아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그것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야 하는데, 모세는 이 애굽에서 왕자로 있던 사람입니다. 사막에는 사람이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모세를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40년 동안 거기서 체력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왜 하나님 나는 지금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너를 앞으로 세우려고 그 훈련시키는 자리다. 너한테 이런 것들을 다 알게 하신 하나님, 너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미리미리 하나님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얼마 동안 준비했습니까? 40년 동안.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배를 우리가 진리거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이 보배를 진리거릇에 가졌다는데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릇은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가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릇은 그릇인데 진리거릇입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던지면 깨져버립니다. 어디 부딪히면 금이 가든지 깨져버립니다. 대단히 연약한데, 나는 연약한데 보배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계세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랬더니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사방에 환란이라는, 나는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하나님이 쌓이지 아니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삶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나를 우기삼을 당하고 있습니까? 나의 주변을 가난이라는 것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질병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환란이라는 것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쌓이지 않습니다. 나를 그들이 둘러쌀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계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성경 계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시대를 답답한 시대를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 후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결코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 박해가 무엇입니까? 나를 핍박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기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부터 난 박해를 당해도 나는 결코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무나 저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나를 거꾸로 때림을 나를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거꾸로 때림이 무엇을 말합니까?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하나님 사업이 무너져버렸습니다. 내가 질병으로 무너져버렸습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내가 거꾸로 뜨님을 당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 최고의 하나님 축복의 사람으로 반드시 세워나갈 것입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